네, 오늘 말씀은 11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13편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이 시편 앞에 111편, 112편도 모두가 할렐루야로 시작했죠. 이 시편 113편도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 20편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5편의 시편이 시가서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가장 크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입니다. 할렐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가서 시편 113편부터 이 5편의 말씀들은 언제 이 시편을 그들이 읊조리고 이것을 노래를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냐 하면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나서 시편을 찬양합니다. 신약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들이 어떻게 한가를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유월절이 지난 후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감람산에 나아갈 때 이들이 이와 같이 찬미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3편부터 그 이후에 5편이 그들이 찬미하는 노래이죠. 이걸 찬미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감람산의 기도가 마지막 장소였었어요. 왜 유월절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찬미를 불렀는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고 찬미하는 것이죠. 이 시편 113편은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불려올린 노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이끄셔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는 이 놀라운 감격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오늘 시편 본문 1절을 보면 오 주의 종들아 라고 말해요. 주의 종들아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주의 종이 되십니까? 주의 종인데 여기서 둘로 나뉘어지겠죠? 누가 나의 주냐? 누가 나의 그 주의 종이 되어지겠느냐? 누가 주예요? 사단도 주로 섬기면 사단이 주가 되어지고 그 사단을 주로 섬기면 죄의 종이 되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는 의의 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요.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다 라는 말씀처럼 나는 오늘날 무엇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주의 종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해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은 주께서 구약에서는 내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엄밀하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주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면서 내 이름, 영원히 있어야 될 내 표호, 내 이름이 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번역된 거하고 주로 번역된 거하고는 굉장한 느낌의 차이가 있고 깨달음의 차이를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그분만이 주가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사는 자는 없죠. 스스로 산다, 산다라는 의미는 생명체다 그 말이거든요. 그 생명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고 이 생명에 있는 것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히 사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생명이시고 생명 그 자체신 것을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가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서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하겠습니까? 했을 때 바로 스스로 사는 그분, 영원히 주가 되시는 그분이 너희를 보냈다라는 말은 너희를 이 사망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생명이 너를 보냈다 이 말이거든요. 즉 이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너희를 건져줄 주는 한 분 하나님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참으로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 나의 주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찬양이 유월절 후에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유월절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시작되었거든요. 그 유월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부터 종지부를 찍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지에 발랐을 때에 그 사망 권세가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한 것을 나타내는 것. 모든 권세 중에 가장 뛰어난 사망 권세,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권세자가 결코 손댈 수 없는 그것이 피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그를 건지신 것은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그 일대를 다 점령한 왕국이었어요. 굉장히 크고 두렵고 위대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시면 그 바벨론도 진멸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항상 먼저 약속으로 하셨다는 거죠.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이 세상에 누구도 먼저 약속하고 행하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미리 구약에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미리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계속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기록된 대로인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오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이시고 약속한 대로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약속한 대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단 하나 십자가뿐인데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제대로 증거되지도 않고 있고 십자가를 믿지도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피바른 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진다는 의미는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아 라고 말할 때 내가 그 피를
내 심령에 바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사는 의의 종들아 이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종이십니까?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 주님은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라는 것. 시편 113편에서 맨 끝에 임신하지 못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중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것이 똑같이 7절에 있는 말씀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저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한나의 기도 중에 나옵니다. 한나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죠. 한나는.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에 그가 기도를 할 때 1절을 보면 그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이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예요. 그의 대적은 엘가나의 다른 아내가 되어주는 분인나예요. 그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그래서 분인나로부터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핍박을 받는 그것에 이가 슬퍼하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난 이후에 드리는 기도예요. 아직 그는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애통하고 있을 때 엘리가 그를 축복하는 말씀을 받고 그가 돌아갈 때 더 이상 슬픔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것은 바로 그가 드린 기도가 자기에게 응답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으로 왔을 때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도를 드려요? 주로 말미암아 그가 즐거워하게 됐고 그 주의 능력의 뿌리 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에게서부터 높아졌다. 하나님의 그 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고 자기의 그 간절한 기도가 상달이 되어져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찬송하고 있고 그의 원수가 되어지는 분인나를 향해서 나도 아이를 가졌다고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게끔 주님의 구원이 그로 기뻐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때 한나의 기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6절과 7절의 말씀의 그 기도. 저는 그래서 이 6절과 7절의 기도, 한나가 드린 기도의 말씀을 때때로 제 안에서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서는 것인가를 다시 저를 채찍질하고 믿음 안에 세우게 하는데 유익한 기도예요.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는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와 같이 주를 찬양하는 한나의 믿음은 주권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권의 신앙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이 있음을 제가 들었어요. 이 주권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뭘 놓는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놓는데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대로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거하게 했느냐. 보면 그 잡족들이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함께 나온 자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그런가? 그 열 가지 재앙을 하는 동안에 예굽에는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구원이 있나 봐 하고 그 안에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 안에 속한 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더 이상 죄가 없게 하시는 완전히 의인이 되어지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인데 그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내가 바르는 영접만 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나는 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이전에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않아야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내가 살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거예요. 주의 의의 종인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겁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찬송하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피가 뿌려졌으면 내가 그분을 정말 주로 영접하였으면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주여 내가 다시 죄를 짓고 다시 죄인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신 의인이 되게 하신 예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왔으니 이제 주여 나로 다시 그 의를 힘입고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입으로 고백될 때 나는 주여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항상 죄인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정확하게 깨뜨려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당신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난 죄인이라 그래야 되나 의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대답을 잘 못하겠거든요.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뿌렸나. 그 피가 내게 뿌려져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살고자 오늘도 나아가고 있나. 그러면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의인이에요 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또 죄를 짓고 있고 또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짓고 계속 짓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라고 대답해야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내가 의인이 되어진 자가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을 때 주를 찬송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내가 맛보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을 때 그를 찬송하고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자인 겁니다. 내 의지가 불순종을 할 것이냐 순종을 할 것이냐를 선택할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죄의 생각이 들어오고 죄의 마음이 들어오고 죄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것을 순종하면 난 죄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지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제 믿어라 그리고 내 피를 뿌려라 그리고 너는 이제 죽고 나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내가 나의 의의 종으로 나의 한 아들로서 내가 너를 삼아 내 백성으로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리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고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하면 나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한나가 구원을 맛봤을 때 그 주권의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거기에 분명한 건 내가 구원을
받는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린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권의 하나님은 한나라를 왜 구원했어요? 이스라엘을 왜 구원했어요? 그들이 그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인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 주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아기를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아래서의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신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끌려가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그들이 다시 나올 것을 약속했어요. 근데 남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구원의 때가 언제인가를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그가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다니엘은 중보 기도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주여 어느 때니까? 그 때가 어느 때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어느 때니까? 그들이 믿었던 건 구원의 하나님은 믿은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고 구원하실 그날이 언제니까 이걸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있는 이거는 내 자의지로 그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의 길에 서는 것이지 주님이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고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되 분명히 가져야 될 그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가 내게 뿌려져서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을 반드시 내 의지적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선택하셔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자가 아니면 영적인 길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손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맡기되 내가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맡기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되 내 믿음으로 맡기는 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 이름으로 찬송하게 한 것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사야서 42장 1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6절과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이방에게 그 정의를 베푸는 일을 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백성의 언약이 되어지고 이방인의 빛이 되어지게끔 하십니다. 왜? 율법으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는 빛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42장 8절의 말씀 나는 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모든 만물의 주권자인 이게 내 이름인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것을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거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그 이름을 찬송하고 그를 찬송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구원을 맛본 자가 되어졌을 때 찬송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송이 3절에 보니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해요. 해 돋는 데 어디예요? 해 돋는 데는 동쪽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해 돋는 데는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해지는 데는 어디예요? 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태양의 빛, 해가 어디서 돋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시온에서 말씀이 나왔다고 시편에서 말하죠. 해가 어디서 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가 돌았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지고 해지는데 어디예요? 땅끝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질 때 그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찬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땅끝까지 주께서 찬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전파되어지잖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니까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복음의 시작이 돼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마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심판이 이르는 구원의 마침이 있는 그때까지 뭐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분인 것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 이 비밀을 지금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안에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비, 깨달아 알기 어려운 신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신기로운 비밀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펼쳐진 것이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 유대인이 잠깐 동안 우둔해져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소경이요 귀머거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그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도록. 이 신비는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눈은 주께서 잠시 가만 놓게 하시고 그들이 아직은 그 아이를 잉태치 못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한나의 찬양과 같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서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섭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을 또한 받아들이는 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건 순간인 거예요. 우리 이방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시편 113편을 통해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4절에 그의 영광은 하늘들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보다도 그는 높으신 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는 얘기는 하늘이 가장 높은 것 같지만 이거는 그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어디서 나타내셨느냐,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분, 그 하늘보다 높으신 그곳에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처럼 낮아지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5절 6절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그분께서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하늘과 땅에 있는 일들을 살피시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그 높은 곳에 앉으신 분이신데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이 땅에 종처럼 오셔서 하늘과 땅을 다 살펴보시는 그런 분이 되어지신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가 능력의 그 영광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처럼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지는 단 한 분 구원이요 주가 된다는 그 이름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이 모든 자들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겁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있으시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육체로 죄인의 형상까지 있기까지 스스로 낮아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살피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자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어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내 발판이라 라고 말하셨잖아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까?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을까? 이런 탄식을 이사야서 66장 1절에 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범죄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처가 그들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안식처로 삼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자 원하시는데 어떤 자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가 이사야서 66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이스라엘 택하시고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 세우시고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듣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이 말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는 말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는 말이에요. 우리 3절 말씀,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66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여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세웠는데 그들이 주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더럽혔거든. 성전을 더럽혔거든. 신당을 세우고 예루살렘에다 다른 신 우상을 갖다 세우고 그와 같은 짓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서 주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 1장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또한 나에게 행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그 가증한 것들과 바꿔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가운데 두도록 역사하고 그들에게 미혹을 역사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미혹을 역사하는 것은 그들이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자기들이 육신의 것을 택하고 육신의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한 거라는 거예요. 분인 나에게 자녀를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겸손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높아져 있으면 이것은 악한 자일 거예요. 분인 나가 그와 같은 악한 것을 한나에게 행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분인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지 다른 사람은 나를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라고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여기서 말한 가난은 그러니까 돈이 없고 양식이 없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난함이에요. 먼지 진토같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똑같은 것이 사무엘상 2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가난한 자요. 자기가 진토에서 먼지처럼 이렇게 그냥 사그러져 갈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이제 아기를 주시고 건져내셨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가 궁핍한 그 가난한 궁핍함을 가진 그러한 자인데 생명의 궁핍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생명의 궁핍함을 가진 자인데 나를 들어세워서 근데 그것을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아니 그보다 더 이 세상의 권세자 위에 뛰어난 권세가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 놀라운 일이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에도 마찬가지로 천하고 연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를 말하고 계셔요. 30절의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내가 강한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그분을 얼만큼 주로 섬기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임신하지 못했던 그 여자 한나를
임신하게 하고 그 집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는 엄마가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20편 113편에는 애굽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한 것도 말하고 있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말하고 있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한나가 이제는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즐거움을 얻게 된 것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어지고 한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을 가르쳐준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구원을 맛본 자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을 얼만큼 내가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그분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되어지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의 종이라면 그 이름을 아는 자라면 그를 찬송해라. 찬송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죠. 자, 그 말은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을 맛보는 자로서 죄의 종이 다시는 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충건하고 찬양한 그들은 남은 자였어요. 주 안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주로 섬기는 남은 심령,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천인과 같은 그와 같은 순전하고 온전한 심령. 어떤 심령인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그러한 이 한나와 같은 자였더라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 가난한 심령인가. 얼마만큼 내가 이 진토 같은 이 먼지 같은 인생이지만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내가 이와 같이 궁핍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세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는데 너는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택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택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같이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 산 자로 내가 나아가는 자는 매일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오직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니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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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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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십자가의 길을 가니 주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찬송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나는 늘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빛을 선택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나는 십자가만을 전하겠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지노라. 왜? 내 몸에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주님을 늘 선택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매일 서서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 매일 찬송할 수 있는 그 할렐루야가 외쳐지는 심령이 되어지도록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심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셨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은 했으나 아버지 너무나 범람하고 있는 다른 복음 때문에 이리저리 우왕좌왕 흔들리면서 어느 것이 맞는 길인가 참으로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이 저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말들 속에 아버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기에 오늘도 죄에 대해서 나는 죽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 주권의 하나님 앞에 무릎은 꿇으나 내가 항상 그 주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여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선택하여 그 길에 서는 자가 되어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의의 길을 선택함으로 의의 종, 우리 주의 종,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그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의 모든 문제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고통 가운데서 한나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 높이고 그 주님만을 주로 섬겨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예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부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제로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님이 모든 것을 마치는 그날 때까지 모두가 이 길에 다 승리하며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고 반드시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하며 나머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십니까? 이 맡김은 철저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